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예, 여가활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플라잉 디스크 던지기를 해봤는데요. 한번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는 것도 재밌지만 실제로 하는 건 더 재밌으니까 친구들 플라잉 디스크 던지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여가활동인데요. 이거는 여럿이도 재밌고 혼자 해도 재밌는 여가활동이에요. 준비운동을 하고 체육선생님과 같이 어떤 여가활동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지금 여러분들 시기면 자전거를 잘 타거나 이제 자전거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시기 뭐 이렇게 나눌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전거를 타기 전에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전거 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볼게요. 체육 선생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어? 여유. 요. 그만하지. 완벽한 찾기. 자, 오늘은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전거를 탈 때 준비물이 있죠.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뭐죠? 바로 보호장비입니다. 자전거죠. 자전거가 없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탑니까? 그렇죠. 자전거가 있습니다. 예, 자전거 상표 나오나? 예. 자전거를 고르는 거는요, 일단 첫 번째는 너무 비싼 거 안 사는 게 좋아요. 예, 자전거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나이 때 여러분들 수준에 좀 맞게 너무 비싼 것보다는 여러분들 어차피 성장을 하면서 자전거 크기도 바뀌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자신의 몸에 맞는 적당한 자전거를 사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개가 있는 게 있고요. 뭐 네 개가 있는 것도 있고 세 개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바퀴 크기가 이렇게 큰 것도 크고 작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것들은 바퀴 엄청 굵은 거, 얇은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면 핸들, 그 다음에 딸랑이, 예, 그리고 앞, 뒤,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건 잠금장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야간에 탈 때를 대비해서 좀 반짝반짝 예, 이런 안내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전거가 준비됐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바로 보호장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은 보호장비가 없어요. 왜냐? 광고가 안 나. 예. 미처 준비를 못 했네요. 그래서, 이제, 헬멧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예. 이 보호장비가 선생님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들어가는 게 없어가지고. 예. 헬멧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다쳤을 경우, 넘어지거나 아니면 부딪혔을 경우에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헬멧을 꼭 써야 되고요. 팔꿈치, 무릎 보호대도, 예, 가급적 착용하고 자전거 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면 팔꿈치, 무릎부터 닿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장하는 데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편한 복장을 입으면 좋고요. 신발은 사실 자전거 탈 때 신발 슬리퍼 많이 위험하고요. 위험하죠. 이렇게 끈 달린 신발도 사실 페달에 엉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끈이 있다면 이제 잘 조여서 잘 묶어서 여기에 끈이 엉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준비물이 이 정도면 됐고요. 자전거 탈 때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되죠. 바퀴를 눌러봤을 때 바람이 예,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네. 예, 한번 눌러봐서 타이어 점검 첫 번째.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 친구는 뒷브레이크, 이 친구는 앞브레이크인데요. 예, 이 브레이크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자 페달을 돌려서 체인이 예,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한 다음에 자전거를 타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자전거를 탈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육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뭐 자전거를 탈 때 주의사항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발로 쓰는 친구들. 아 한번 보여줄래요? 따라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타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네, 이렇게 타면 신발이 닳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이제 갑자기 마찰력이 세지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무릎, 발목을 다치게 됩니다. 네. 이 자전거는 타다가 크게 다치기 때문에 발로 브레이크 잡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차도 이 자전거는 인도로 가야 되나요?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되나요? 차도로 가야 되나요? 바로 이름의 정답이네요. 그렇죠.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되나요?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가야 돼요.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고 하면 없으니까 난 차도로 가야지 인도로 가야지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어디론지 가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인도로 갈 때는 사람들 조심해서 예, 가고요. 차도로 갈 때는 역주행하지 말고 차길에서 오른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급적 자전거 도로가 있는 데서 탔으면 좋겠어요. 네. 횡단보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횡단보도 나타났을 때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친구들은 자전거를 끌고 갔을 때는 보행자가 되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로의 법에서는 인정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부딪히면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는 절대로 자전거를 타고 가지 말고 내려서 걸어서 가서 안전한 곳에서부터 다시 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골목길에서는 속도를 내서 쑥쑥 지나가면 갑자기 차가 나오거나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야가 넓은 곳에서 안전하게 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준비가 됐으면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이제 상쾌한 공기를 마시러 자연과 함께 또는 정해진 공원에서 이렇게 자전거 즐겁게 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전거 탈 때는 자전거 정비 잘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장구 착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재미있게 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세요. 안녕. 안녕. 자 이렇게 오늘 자전거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체력에도 좋고 뭐 기분도 좋아지고 예, 좋은 여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실장하네? 뭐? 어디가? 교장 선생님! 혼났죠? 예, 혼났어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자전거는 실내에서 타는 거 아닙니다. 이 보호 장비도 안 하고 실내 자전거 타고 혼날 수밖에. 나는 들고 갈 줄 알았지. 예, 알겠죠 친구들? 실내에서 자전거 타면 혼납니다. 혼납니다. 네,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고 안전장치 안 돼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타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음 한 가지 더 여가활동이 남았네요. 어떤 게 있지요? 이번에 제가 몸을 보여드릴까요? 네. 춤이 뭐야? 네. 에어로빅이네요. 이건? 알겠다. 족구.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그렇죠. 그거. 그렇죠. 저거 봐봐. 그러면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도전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체육 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된다. 체온 계호 파이팅.